오후에는 뒷산에 오른 이상희 씨. 요리 다음으로 그에게 생긴 두 번째 취미는 사진이다. 건강을 되찾게 해준 통영의 자연. 그는 이에 보답하고자 통영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재능 봉사를 하고 있다. 사진을 갖고 봉사 활동을 하는 그 매개체가 돼서 네. 운동도 하고 네. 또 내가 이 좋은 거 보면은 그 기분이 또 저한테 오잖아요. 그런 거 느끼고 오늘 하루 즐거웠습니다. 이렇게 갔다 와서 봉사도 하고 나의 즐거움도 찾고. 휴석제에도 밤이 저물고 또다시 해가 찾아왔다. 이상희 씨의 첫 번째 일과는 일출보기. 어느 집이 이렇게 누워갖고 해보는 집 드물어요. 그것도 바다에 뜨는 애들. 수평선 넘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집. 여기야말로 이상희 씨의 지상 낙원이다.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뜨는 이 여명부터 그 기운을 받고 일단 봄 자체가 감동이잖아요. 뭐 감동이 받으니까 뭐 몸에서 좋은 느낌도 나고 항상 기분이 충만합니다. 이렇게 보면은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집이 새로운 희망을 낳았다. 통영의 힐링하우스에서 제2의 다치로인 이상희 씨. 언제나 그의 삶이 순항하길 바라본다. 와, 이 파란 가을하늘. 정말 예쁘다.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추석도 지나고 벌써 가을이네요. 시간에 따라 계절이 바뀌는 이치처럼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겠죠? 솔직히 저는요, 제가 할머니가 될 거라는 사실이 아직은 믿기지가 않는데요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아직 노인이 되기는 싫고 실감이 안 나요. 내가 노인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노인이 되지만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... 노인의 입장, 우리 함께 고민해 보시죠. 제가 찾은 이곳은요, 경기도 일산의 한 고등학교. 겉으로 보기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고등학교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. 사실 이 학교는 방송, 영화 같은 영상 미디어 관련 명문학교라고 합니다. 웬만한 방송국 스튜디오 뺨칠 만한 훌륭한 출신시설들이 눈에 띄더라고요. 그런데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무척 분주한 모습이네요. 분장도 열심히 하고 촬영 장비도 잘 챙기고 뭘 준비하는지 정말 기대되는데요. 나에게는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노인, 우리 어르신들의 입장을 직접 느껴보겠다고 나선 아주 기특한 젊은이들인데요. 잠시 살펴볼까요? 큐! 제일 재밌다니까. 그럼요, 당연하죠. 일요일날 우차살 안 보면요, 다음날 학교 가서 애들이랑 대원 안 된다니까요. 할머니 빨리 오세요. 우차살이에요. 그래 우차살이구나. 아유 잠깐만. 아유 이제 우차살도 끝났겠다. 이제 배도 고픈데 우리 점심 뭐 먹지? 엄마, 일요일인데 맛있는 거 해 먹으면 안 돼요? 엄마도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어. 그냥 있는 거 먹자. 그래, 애미도 일하느라 힘든데 오늘 같은 휴일에 푹 쉬게 해. 민지야, 야레비가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쏠 테니까 우리 외식하자, 외식. 정말요? 역시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야. 그치, 할아버지가 최고지. 또 이번에 중국 문서 잘 봤으니까 할아버지가 약속대로 용돈도 주고 핸드폰도 바꿔줄게. 정말요? 할아버지 고마워요. 여성, 그저 할아버지라면 어쩔 줄 몰란다니까. 당연하죠.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멋지신데요. 그렇지, 애미야. 내가 좀 심하게 멋지긴 하지. 할아버지. 우차살을 보며 즐거워하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. 전형적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인데요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도
언젠가는 불행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.